네, 반갑습니다. 유탑 김수진입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갓난아이를 업고 이런 자리에 이제 미팅 장소에 나오게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지금 이제 이런 줌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또 저희가 만나니까 굉장히 새롭잖아요. 자신 있게 어디서든지 강의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정말 제 자신이 스스로가 놀라운 것 같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줌이라는 이 시스템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두 번째 강의를 오늘만 해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익숙해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비포 모습입니다. 제일 처음에 유니시티에 나왔을 때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였고요. 둘째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아이를 업고 이런 자리에 이제 저희 가족으로부터 제품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천식이 좋아지고 면역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에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 먹을 거는 알아보고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미팅 장소에 한 번, 두번 나오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한 진실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진실, 제품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진실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가 됐고요. 사업하면서 셋째를 출산하고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16년 이제 17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날씬해지고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진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유니시티 안에 계시면 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현재를 보고 5년 후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5년 후에 전망이 있느냐.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현재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별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지금 같은 내가 그냥 이대로 있다면 제가 이제 전직은 금융기관에 한 10년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거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니시티를 만났을 때, 아, 내가 할수 있겠다, 이런 느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5년 후를 달라지길 바라면서 지금 같은 일을 한다면 정신 이상자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B와 D 사이에는 3C가 있다고 하죠. 체인지와 찬스와 초이스, 3C 중에 이 변화, 체인지와 찬스는 단어 하나만 다르다는 거 아시죠?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 속에 기회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 시대의 흐름, 시대의 변화는 정말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아, 나는 지금부터 변할 거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변화가 된것 같아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했고요. 디지털 산업사회, 그리고 웰니스 산업사회로 지금 현재 변했습니다. 물론 이때 변화를 앞서간 사람들, 산업사회 때 헨리포드라든가, 디지털 산업사회 때 빌게이츠, 이런 변화 속의 기회를 선택해서 앞서갔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지금 현재 돼 있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천조시장의 주인공, 웰니스 산업시대입니다. 보면은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만난 그 책이 건강관리 혁명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보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 안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회가 그 기회를 뒷받침해 주는 이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노후 준비도 막막하지만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제는 무병장수면 너무 좋겠지만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100세 쇼크다, 죽음보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건강 산업에 뭐더 많은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건강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아 면역력이 답이다 이런 이론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처음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홈쇼핑 한번 들어보세요. TV 틀면 대부분 건강 채널,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채널이 대부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건강산업의 또 다른 이제 그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진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언택트와 온택트. 언택트 시대다 많이 들으시죠? 비대면, 비접촉. 지금은 이제 비대면 시대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접촉이 없이 언택트 시대로 합류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온택트 시대죠. 온택트는 언택트와 온라인을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줌 미팅, 줌 강의, 이런 것들이 다 온택트 시대에 발맞춘 그런 강의, 그런 이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온라인 콘서트, 콘서트도 요새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물려서 빨리 다가온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의 변화 또한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왔지만 그게 또더 빨라졌죠. 코로나 때문에도 온라인을 못했던 그런 이제 중장년층의 어르신들까지도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아,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다. 개념 자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활 속까지 이제 침투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카카오톡에 가입한 그런 많은 멤버십 그 사람들은 카카오 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스토리, 카카오게임 여러 가지. 뭐 택시회사 없어요. 은행도 안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다그 매체를 통해서 연결된 그런 내가 유통을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플랫폼 시대에 이제 유통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제 연결을 해주면 우리도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유니시티가 필요한 소비자들과 내가 플랫폼이 돼서 그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온라인 플랫폼인가? 지금 이제 전 세계 1위 부자가요. 지금 바뀌었죠. 이분이 이제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닷컴의 CEO이십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해도 고객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고객 가치 토대가 바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직 다단계야 이렇게 얘기할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맞물려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기회가 될수 있는 이유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죠? AI,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아, 맞아. 이렇게 앞으로는 바뀐대.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전문직부터 단순직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 이상의 변화들이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정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2030년도에는요, 단순직의 50%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2025년에서 2045년에는 우리가 다들 부러워하는 직업, 그 의사, 변호사, 약사, 요리사, 여기 다 나오죠. 이런 그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이 80에서 90%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고, IMF보다 더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추가 소득이 필요해요. 그죠? 그 대안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어디에서 찾으실래요? 사장님들은? 자영업에서 찾으실래요? 아니요. 자영업은 이미 확률 자체가 떨어졌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더 힘들어졌죠. 이미 2018년도에 폐업률이 90% 이상 육박했습니다. 뭐80% 이상이 다 실패할 걸 알면서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한 분들이 많으셨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프랜차이즈 폐업까지도 3배 이상이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공 확률이 5%도 안 돼요. 이제 2% 정도? 요 정도에서 문 여는 치킨집보다 문 닫는 치킨집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으로는 절대로 내가 뭔가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분면 안에서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돈과 시간을 바꾸는 그런 노동 수입의 길을 걸을 것인지, 있는 시스템에 참여해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인쇄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일할 것인지. 오늘 말씀드리는 바이오셀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기 비분면, 사업가 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는 또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문을 닫고 뭔가 리스크가 크고 이렇게 자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공장? 근데 유니시티는 저희가 공장 차리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도 됩니다. 재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점포? 제가 점포를 임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무점포가 가능하고요. 누군가 직원한테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 들어가지 않죠. 위에 부분이 무가 되니까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면 사업을 안 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한 사업이 가능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간혹 처음 만나신 분들이 주변에 물어봅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 친척, 지인, 그리고 집에 계신 동남아, 동네에 남아둔 아줌마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다 왜냐면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비전, 뭐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보지 못했던 분들은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앞서서 경제학자분들이라든가 전문 경영인, 경제인 이런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죠.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것인가, 왜 유니시티인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아보세요. 그냥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만 좋다고 아니면 지금 막 시작했다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회사 아이템, 보상, 시스템, 타이밍까지 다섯 가지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회사입니다. 렉솔이라는 제약회사로 출범을 하죠. 1903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을 했고요. 117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이거 역사 하나만으로도 그냥 이 회사는 그냥 인정 이렇게 될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전설로 회자되는 기업이고요. 현대의학을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예방의학의 혁명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혹시 회사가 좀더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렉솔 책이에요. 100세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100년 이야기. 이 책을 꼭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적극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약회사를 출범을 해서 아스피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미국에서 최초로 아스피린을 만들었던 제약회사이기도 하고요. 1센트짜리 동전에 렉솔의 이니셜이 찍힐 정도로 굉장히 그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1950년대에 2만 5천 개의 이런 렉솔 약국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100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풀어내는데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항상 이 회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을 연구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면요. 약물 부작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매년 70만 명이 처방약에 의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요.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망 환자도 굉장히 많죠. 이런 감기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1970년대에 동종요법. 약의 효능은 있어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없어요. 100% 천연. 치료제란 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동종요법이라는 약이 아니지만 스스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스스로 면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천연 치료제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동종요법의 대안을 만든 회사가 렉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다른 점또 있습니다.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제조 회사의 납품을 받아요. 회사에서. 어떤 필요한 제품들을 마케팅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서 필요한 제품들을 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마케팅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유니시티는 렉솔이라는 제약회사를 통해서 연구 제조된 그런 제품을 직거래로 프랜차이즈 오너 사업자에게 직거래 유통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케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짧죠. 요 밑에보다. 그래서 CV 대비 굉장히 많은 그 포인트를 우리한테 주고 있고 캐시백을 해준다는 거 그런 점이 또 차이점입니다. 100년의 역사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제품력이에요. 그냥 시중에 가시면 건강식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얘기하면 어느 다단계 회사세요? 어느 네트워크 마케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1세대, 2세대 식품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100년의 역사가 뭘 만들어냈냐면요. 배합 제조 기술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성분을 추출해서 그걸 배합을 한 거죠. 그래서 3세대 식품 이상의 제품들을 만들어냈고요. 지금은 유전자 공학에 기반을 둔 그런 4세대 식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유니스티만이 갖고 있는 그런 독점적인 제품들을 공급을 합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데이터가 있죠. 저도 처음에 샵을 만났을 때 그냥 아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좋아, 우리 아이 면역에 좋고 감기도 안 걸리고 이렇게 좋아, 또는 아 내가 당뇨가 있었는데 이렇게 좋아졌어, 누가 이렇게 얘기만 했을 때 그것만 듣고 드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저도 그거에 좀 혹하긴 했지만 사실 이 안에 와서 제대로 알아보면서 아, 이 제품에 대한 진실을 느낀 거는 이런 검증된 데이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PDR이라는 책자예요.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 참고서고요. 거의 98%가 약이 올라가고 2%의 천연식품이 여기에 등재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17개의 제품이 등재가 돼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거는 타 회사에서 아, 우리 제품은 스물 몇 개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회사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성분이 올라가 있는지, 어떤 그 제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비타민C 하나가 만약에 피다에 올라가 있으면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들이 다 피다에 올라갔다고 소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 아니죠. 제품 하나하나 완제품이 이 PDR에 올라가 있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드시면 돼요. 한 가지로 만병통치가 됩니다. 오메가3부터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까지 한 가지만 드셔도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회사도 많아요. 저희는 아닙니다. 117년의 역사가 뭘 만들어냈냐면 건강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파이브 스텝이에요. 첫 번째, 물을 마셔라. 그리고 운동을 해라. 그리고 내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청소를 해라. 그리고 기초 영양, 타겟 영양, 이렇게까지 순서대로 건강을 지키는 걸 권하는 게 저희 회사의 건강 철학입니다. 일단 건강식품 중에서는 청소가 첫 번째죠. 내 몸에 독이 많이 쌓여 있어요. 혈관에도 쌓여 있고 장에도 쌓여 있고 여러 가지 독이 간에도 쌓여 있고 다 쌓여 있는데, 좋은 식품을 드신다고, 산삼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좋은 막 굉장히 비싼 그런 성분의 제품을 드셨어요.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미 쌓여있는 독을 빼주는 게 저희 제품의 특징이고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무서운 독소는 어디에 쌓이냐면 혈관에 쌓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망률 1위이기도 하고요. 심혈관 질환 사망률 1위죠. 의학은 발달했는데 심혈관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약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점을 천연의 방법으로 만약에 해결해 주는데, 이 천연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유일한, 세계적으로 임상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제품을 독점권을 드리겠다고 하면 어떠실래요? 돈을,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돈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독점권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리죠. 그 독점권이 되는 제일 첫 번째 제품이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예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치코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그런 임상학적으로 증명된 제품이고요. 8주 임상 결과 콜레스테롤 관련돼서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약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을 29%를 올려주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31% 떨어뜨려주는 그런 임상 결과가 있고, 미국의 대통령 주치의사였던 브레즈난 박사가 이 제품을 모두 먹어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도 하지만 내 건강을 적극 예방하고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공개 선언문까지 내는 그런 제품이 바이오스라이프고요. 저희 회사는 항상 제품의 임상 연구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R&D에 항상 끊임없이 연구 개발 투자하는 회사고요. 바이오스라이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이 계속 머물렀던 거 아니고요. 1세대부터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성분들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성분,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지금은 7세대 그 바이오스라이프 시리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바이오스라이프 시리즈 중에 7세대, 바이오스라이프 7만, 저희 대표 제품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집중적으로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면역하고 연결된 부분은 뭐냐면 장입니다. 근데 장에 관련돼서도 예전하고 이론이 많이 바뀐 건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숙변만 제거하면, 변비 해결만 하면 뭐 이러면 뭔가 만병통치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변비 해결이 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에 관련된, 미생물은 온몸에 있지만 장에 가장 많죠. 미생물의 환경 자체를, 그 비율 자체를 맞춰준다면 장내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인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게 저희 바이오스랩 7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제품이 된게 바이오스랩 7이죠. 그리고 또 다들 좋아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가,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성 피로 스트레스죠.
직장인의 10명 중에 9명이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암 질환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카페인 음료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부작용 심각합니다. 저희는 천연의 제품을 공급을 합니다. 바이오스라피 E에너지예요. 다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운동선수들이 드시고 있다, 먹고 있다, 몸값이 굉장히 비싼 선수들이, 그리고 이거 딱 먹었을 때는 이거 마약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드실 수 있는 이유는 안티 도핑 테스트, 인폼드 초이스 등의 여러 가지 도핑 테스트를 다 거쳤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이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 셋 다 아침마다 저희 식구가 하루에 꼭 먹는 제품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효과가 또 빠르기도 하고 좋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이 문제화되고 있는 거는 비만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다이어트 시장 자체가 자동차 시장의 26배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론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에너지원을 바꿔주자는 거죠. 탄수화물이 독이 돼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오기도 하고요. 대사증후군이 오기도 해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근데 지금은 지방을 먹어줘서, 좋은 지방을 먹어줘서 에너지원을 바꿔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저탄고지 제품이 이제 들어간 소비자 중 몇 분 중에 한 분이 아니 이렇게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도대체 정말 이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드시고 나서는 다 이제 인정하시고 만족하셨는데 지방을 안에서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안에 갖고 있던 지방까지도 같이 태워주는 거죠. 그래서 케토나가 되면 오히려 지방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고 다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면서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저탄고지 제품입니다. 이거 정말 인기가 많고요. 간단하게 드시면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또 들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죠. 이너뷰티. 지금 이제 뷰티 트렌드도 바뀌었어요. 그냥 발라서만 되는 게 아니죠. 안에서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이 만든 제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아시스. 근데 정말 이 제품 나오면서요. 일단 저부터도 일단 좋아졌지만 다들 조금 주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비포 애프터가 정말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름 개선율 이렇게 보시면 인체 적용 시험에서 끊었어도 오아시스를 끊어도 계속 주름 개선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난 제품입니다. 앞으로 사업 이런 조금 쉽게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오아시스가 될 것 같고요. 또 9월에 나오는 이 네이젠 에볼루션 기대하셔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써보진 못했지만 한 번 정도 발라봤지만 느낌 굉장히 좋았고요. 앞서서 써보신 리더분들,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홍보단들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와 정말 빨리 쓰고 싶다. 정말 며칠만, 일주일만 써봐도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제 누군가를 플랫폼의 역할을 내가 해주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을 때 그 보상 플랜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평한지, 수입의 역전이 가능한지, 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보상 플랜은 간단하게만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1차 보너스가 있고요. 내가 직접 전달한 누군가에게 받는 보너스가 1차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2차 보너스는 내가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거는 영업이죠. 1차 보너스가 영업 보너스라고 쉽게 표현을 하면 영업 보너스라고 한다면 2차 보너스는 인쇄적인 보너스. 내가 누군가에 소개했을 때 그분을 통해서 멤버십이 내려갔을 때 받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차 보너스는 그 외에 추가적인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차 보너스부터, 잠깐만요. 하나를 찌운다는 게 안 찌웠네요. 네, 1차 보너스예요. 자, 일단은 1차 보너스는 내 자격만큼 주어집니다. 10만부터 100만까지 누적 자격으로 드리고요. 최대 20% 자격. 내가 처음에 가입해서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10만, 물론 10만이 아닌 것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매달 누적해서 100만이 됐을 때는 최대 20%를 드리면서 내가 광고했을 때 20% 자격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가 제품이 좋으면 써보고 광고해. 광고하면 네가 광고비를 받는 거야. 만약에 제품이 안 좋다, 반품해. 쓰지도 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쓰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20% 자격이 되고 나서 광고했을 때 조금 이제 광고가 되기 시작했는데 한 분이 이제 제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통장에 13만 5천 원 정도의 캐시백이 찍혔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사업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는 정말 금방 될 수 있겠다. 그게 1차 보너스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제품이 진실이잖아요. 제품은 저희 제품을 써보시면 그분들이 와 거품 밀고 얘기할 정도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소비자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구축이 됐다. 그러면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들어옵니다. 이거 괜찮지 않으세요? 전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저희 유니티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계속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한 만큼 부업적인 개념에 이 정도의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계속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내가 어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그런 직장 생활 아니었어요. 제 시간 쓰면서 할 일 하면서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입 괜찮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2차 보너스가 포인트입니다. 나로부터 20명의 소비자가 나오면 20명의 소비자 정도 나오면 50에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같이 광고할 사람이 나옵니다. 5명 정도 같이 광고할 사업 파트너가 나왔다면 디렉터 정도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번 반복하면 억대 연봉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두 번만 반복돼도 이렇게 계산하시잖아요. 그럼 억대 연봉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보너스의 핵심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케팅이 타사와 다른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레그만 커져도 1000만 원대 소득이 가능해요. 내 직급은 디렉인데 한 레그가 커졌어요. 그러면 이 세대 마켓 세대별로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5세대까지만 받아도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까지의 보너스를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실적까지 수입이 인정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멤버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은 늘어나게 돼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또 늘어나겠죠. 수입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 레그만 내려갔을 때 만약에 세 레그만 내려갔다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난 뭐 30만 원 정도 쓰는 이렇게 그런 파트너들이라고 해봤을 때 12세대까지 내려가면요. 월 소득이 얼마냐면 21억이에요. 와, 어마무시하죠. 지금 현재 21억 월 소득 받으신 분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대 소득이 가능한 게 유니시티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재구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면 내가 한 달 동안에 매출이 만들어졌어요. 다음 달에 물론 0이 됩니다. 근데 그 나로부터 형성된 멤버십들이 이 제품을 재구매를 했을 때 인쇄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독점권이 있고요. 한 달이면 제품이 떨어지는 소비재고요. 경쟁력 있습니다. 최고의 제품력을 저희는 자랑하죠. 그리고 수익률 또한 캐시백 수익률 또한 높기 때문에 재구매 요소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상품이 늘어나고 있고 멤버십이 늘어나면 당연히 미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상속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 셋이 누구한테 상속해줄 거냐고 벌써부터 묻고 있는데 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그런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이진성 스폰서님 이하 유탑 그룹 시스템이 정말 이제는 체계가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시스템 그리고 팀 시스템, 개인 시스템을 통해서 단순 복제가 반복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타이밍,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되겠어, 뭐 어쩌면 힘들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그래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저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까지 2001년에 시작해서요. 거의 이진성 스폰서님이 예견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가 성장률을 만들어놨죠. 2020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이 될 거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의 목표, 연매출 2조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되면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누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유니시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도 바뀌었고요. 평범했던 아줌마가 다이아몬드? 1억의 성취 보너스?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제가 제 꿈을 성취한 그런 사람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하는 이런 촬영도 해주고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더블을 가서 새로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해주시고요. 회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습 자체가 이렇게 아줌마의 모습에서 지금 멋진 사업가의 모습으로 변했고요. 저희 아이들이 저 다이아몬드 갔을 때 이벤트 해준 모습이고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 가면 이벤트 해줄 거를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고. 네, 그래서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었어요. 해외여행을. 근데 유니시티를 통해서 네, 남편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었고요. 근데 유니시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와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게 유니시티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중에서 최고의 여행은 역시 캐나다 옐로나이프였어요. 다이아몬드 여행을 갔을 때 정말 멋진 오로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분들과 이런 여행을 즐기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꿈꿔왔던 그런 비전은 세계여행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이아몬드 가면서 이렇게 세계여행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뭐 유럽 쪽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춰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계속 그리워하고 있어요. 또 언제 가냐고. 그래서 조만간 뭐 내년에 코로나가 좋아지고 나면 또 이제 함께 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인터뷰 그 잡지책에 편집장님이 인터뷰하자 해서 했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잡지책에 표지 모델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많은 꿈들을 이룬 것 같아요. 정말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이 안에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꿈을 이뤘을 때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하잖아요. 함께하는 파트너들과 정말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까 될까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방법은 사실 그런 여기 나오잖아요.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아라. 하지만 이미 유탑 시스템에서는 그 방법까지 다 제시가 됩니다. 이미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이 안에 들어오셔서 행동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죠. 스폰서님들과 함께 나눔의 그런 꿈 그리고 함께 더 큰 꿈을 향해서 가는 그런 또 꿈, 또 다른 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사장님들과 함께 멋진 여행도 하고요. 봉사활동도 하고 더 멋진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